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시장이 뭐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죠. 아, 이거 불확실한데. 예, 그러면, 아, 불확실하니까 일단은 매도하자.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거죠. 자,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큰 메이저들이 결정을 하는 거다. 자, 지금 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고용에 대한 지표인데, 일단은 뭐 지표가 서비스업은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데,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, 아, 그리고 고용 숫자는, 이 고용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못했지? 예상보다 많이 낮은데? 이렇게 나왔죠. 1대1, 이렇게 됐죠. 그래서 오늘 밤에는 도대체 이게 고용이 좋은 거야, 나쁜 거야, 이거. 경기가 뭐 탄탄한 거야, 아니면은 경기가 식고 있는 거야. 잘 모르겠는데? 이런 부분에 쐐기를 박아줄 이 지표가 하나 준비되어 있죠. 자,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. 자,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 증시다.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.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또 기회도 같이 항상 따라오죠. 위기하고 기회는 항상 같이 옵니다. 항상 같이 온다. 자, 그리고 HIV는 리보세란이 이제 ESMO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. 이 간암 데이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 이 논문이 이제 나오기 임박해 있다. 뭐 이번 주말에 나오든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든 이제 나오겠죠.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13일부터 ESMO가 진행이 되니까 뭐 이번 주말이나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은 이제 발표할 논문, 리보세라닙 캅렐주마브 간암 데이터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데이터 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. 자,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면은 당연히 아주 좋은 데이터가 공개되겠죠. 약의 효능이 워낙에 좋으니까 좋은 데이터가 공개되는 건 당연한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은 HIV는 올라가겠습니까? 내려가겠습니까? 기대감이 아주 크죠. 기대감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인데, 자, 보시면 정말로 오늘 뭐 개미 털기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. 개미 털기 제대로 하고 있구나. 참 대단. 근데 할 때마다 당하죠. 할 때마다 당합니다. 근데 그걸 뭐 미리 알수 없나? 미리 알면은 뭐 좋겠지만 뭐이뭐 얘들 마음이죠. 이런 걸 가지고 올리겠다면 올려버린 거, 내리겠다면 내리고. 지금 보시면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14만 4천 명 증가 예상인데 99만 9천 명밖에 안 됐다. 그런데 실업선 증가수는 예상보다 낮다. 탄탄하죠? 안 탄탄한데. 이 서비스 구매 지수 보니까 55.2 예상인데 55.7이나 나왔네. 아, 이거 뭐 서비스업 상당히 뭐 장사 잘 되고 있네. 이상하네. 이렇게 되는 거죠. 비제조 구매자 지수도 50.3인데 50.5죠. 비제조업도 이거 뭐 괜찮은데.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돼 있는 상황.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보고 0.5피크 나올 거야. 그래서 지금 환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.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나오는 부분. 근데 1대1이죠, 1대1. 아, 잘 모르겠다. 방향성 못 잡겠어. 그러니까 이 방향성 못 잡겠다 해가지고, 지금 이 나스닥이 어제 0.25 오르고, 다우는 0.5% 내리죠.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0.4% 내립니다. S&P 500이 0.1%밖에 안 내리고 있죠.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뭐, 끝장난 것처럼 박살을 내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이게 개미털기입니다, 개미털기. 그 개미가 뭐냐? 욕심 많은 개미죠. 도살장으로 집어넣어버리겠다.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죠. 신용무이수물량, 신용무이수물량. 신용무이수물량들 털려나갈 때, 심약한 물량들, 그리고 단타로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, 겁 많은 물량들 같이 딸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성질급한 물량들, 화가 많은 물량들 다 같이 딸려나가게 돼 있다. 아,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이제 다시 올라서면은 자신감이 또 생겨서 다시 또 사죠. 근데 신용미수 샀다 그러면 뭐 1,000만 원 있다가 갑자기 신용미수 확 밀고 순식간에 밀어서 밀려나가 버리면 풀로 샀다. 그럼 한 300밖에 안 남겠죠. 300, 400 남으면 그거 가지고 다시 사봤죠. 다시 1,000만 원으로 만들기는 아주 역부족이다.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신용미수는 절대로 안 쓰는 거죠. 유리지갑이 유리지갑. 한번 털어야 되겠다 하면은 오늘 뭐 이유 없습니다. 그냥 털면 털리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,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러고 있죠.
잘 모르겠으면 이 정도 내려가는 상황이 맞는데, 아, 여기는 신용 많으니까 금요일에다가 한번 털어줘. 여기는 한국 시장은 털면은 잘 털리더라. 파생 가지고 좀 흔들어주고, 무섭지 이러면서 애비 겁을 주면은 망 잘 나오더라. 이러면서.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돈을 쫓으려고 빨리빨리 벌려고 욕심을 가지는 순간 빨리 계좌가 축소되는 이런 마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. 그 경험을 꼭 통해서 아 진짜네?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아 내가 경험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외인들의 이런 또 메이저들의 농간에 이렇게 크게 당하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.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여기까지 넘어왔죠. 여기까지 넘어와서 비농업 고용지수 지금 16만 4천 명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. 비농업 고용지수니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분들이죠. 경제활동, 농업 빼고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활동에 대한 이 고용지수가 16만 4천 명 정도 8월 달에 늘었을 것 같아.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7월 달에 11만 4천 명 늘었죠. 8월 달에 상당히 많이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예상치보다 이거 많이 낮은데?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 실업률도 준비되어 있죠. 4.2%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. 어제 데이터로 보면 실업률은 4.2 대비 4.1. 왜 이래? 고용 상태 상당히 양호한데 실업자가 별로 없잖아.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연계가 된다면.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보다 고용률이 많이 낮은데 해고가 많이 됐나 봐 사람들이. 아직까지 실업수당 청구서는 안 했나? 이렇게 되죠. 자, 이렇게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불확실성은 끝납니다. 이제 이렇게 되면 요 데이터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거의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파월 의장의 연준이 금리를 0.5로 갈까 아니면 0.25로 갈까 결단을 내리게 된다. 상당히 신중하게 볼 겁니다. 아 이거 잘못하다가는 안 되겠다. 이거 상당히 네가 책임져 이러면서 다 파월 때문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. 안 되면 남 탓이니까 원래 아주 중대한 위치에 있는 게 연준이죠.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고용이 별로 좀 정말로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. 그리고 물가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한다면 워낙에 고공행진을 오래 했기 때문에 빅컷 0.5% 인하로 갈 수도 있습니다. 지금 환율은 이미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. 그래서 고용 부분을 가지고 0.5%가 인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. 환율이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죠. 이렇게 1329원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가 0.5%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미리 판단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. 환율이 내려가니까 수출주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네. 고용도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이미 주가는 많이도 얻어맞아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이런 지금 분위기 그죠?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태의 이런 상황이 오늘 밤이면 어쨌거나 다 끝납니다. 불확실성이 다 오픈이 돼버리죠. 좋든 안 좋든 간에 다 오픈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되겠구나 저리 대강 앞으로의 전개가 그림이 그려지죠. 0.5% 빅컷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. 자 그렇게 이제 되면은 그에 걸맞는 이런 이 주도 섹터가 어딜까 정해서 그쪽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이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에스모에서 발표할
이런 각종 논문에 대한 이 논문들이 초록으로 다 이제 공개가 됩니다. 원래 미리 공개되죠. 그래서 이제 발표 ESMO가 13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7일, 8일, 9일, 10일 요 사이에는 아마 다 공개가 될 겁니다.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되면은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.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. 지금 에너지 엄청나게 모았죠. 그리고 지금 증시를 많이 흔들고 있지만 항상 약세장에 강한 HF이다. 그리고 오늘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